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뉴스페이스는 뉴스계의 신대륙을 지향하며 새로운 뉴스의 얼굴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방국봉은 뉴스페이스 앵커로서 매주 보고 싶은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순애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서 모창 가수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 기자가 모창 가수 박미겸 씨를 만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커버곡이 큰 인기를 끌면서 모창 가수가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모창 가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가서 이 물음표를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개그맨 나보람 씨는 본명보다 박미경 모창 가수 박미겸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지난해 홍천 찰흙소수 축제를 뒤집어 놓으면서 지역 행사 퀸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모창 가수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제가 뭐 횟수는 한 2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사 관계자분들, 군수님들, 이장님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한 1200회 정도? 그 정도는 한 것 같아요. 1200회? 네. 1200회를 부를 정도 행사가 있군요. 꽈리꽃추 행사나 뭐 노각축제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각인가? 아 이게 그럼 제철 따라 가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AI 때문에 무대에 설 자리가 줄어 걱정입니다. 최근 가수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키는 이른바 AI 커버곡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월부터 조금 행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게 AI 그것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AI가 이길 수 없는 모창 가수의 매력은 뭘까? 가까워지고 싶어요. 식사 잡 쌌어?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 버스 타고 오셨어? 조심히 가셔. 어때요? 예의는 갖추되. 오전 봐서 보는. 그쵸 그쵸. 예의는 갖추되 가깝잖아요. 전세셔 자가셔. 자가셔 뛰세요. 네, 어떠셨어요? 자가 인사 뭐 어떻게? 아 자가님. 전세셔 나도 전세셔 뛰어. 자가로 갑시다. 다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들하고 악수 이런 거 AI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AI가 못하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미겸 씨. 못하잖아요. AI 커버곡을 들려주려 하자 거부 반응까지 보입니다.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 듣고 싶지 않은데요? 아 그러세요. 한번 들어나. 아 네. 이게. 내가 먹고 싶었던 밤 따뜻한 밤.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30년을 그 선생님을 모창을 연습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한 10년 걸리겠네요. 10년이 돼? 네. 양갱 썼겠어요. 힘드네요. 그래요. AI가 뭐 똑같이 흥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소울이 없잖아, 소울이. 갑자기 AI의 단점을 언급합니다. 박미경 선생님의 그 소울이 없어요.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AI가? 눈물을 낼 정도로 노래는 잘할 것 같은데, AI가? AI가 더 비슷하다는 말에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넌 나를 피해 딴 생각을 하지만 손을 열어 열어 난 알고 있어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해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쭉쭉쭉 안녕하세요. 쭉쭉쭉쭉 장면 아 진짜 먹히네. 떠나는 그 날 AI에게 당돌한 경고를 날립니다. AI 날 보고 있다면 당장 그만 좀시.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AI 모창이냐? 진짜 사람 모창 가수냐? 진짜 사람 모창이 좋지요. 왜요? 그래도 사람이 좋지요. 그 박미경 지금 저기
모창 가수는 혹시 아세요? 네. 오, 아세요? 글쎄 얼굴을 자세히 못 뵀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셔. 네.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애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와우. 똑같아요. 여자라세요. 실제로 보니까. 역시 여전히. 네. 여전히 AI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것도 음성이 AI 음성이 똑같이 그래 하잖아요. 어, 근데 왜 하필 윤 대통령?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어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어른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너리포트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진로를 고민하는 어른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 5년 차인 저도 진로 고민을 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발 빠르게 직업을 골라보는데 뭐야 왜 MBC야? 실제 뉴스 스튜디오와 꽤나 비슷합니다. 어, 카메라 보고 인수. 안녕하십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JTBC 뉴스룸 여도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키자니아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건 회사 짜... 안 움직이는데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인데? 어떤 승무원이 이렇게 서빙을 잠깐만. 채통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승무원인데 이렇게 또 풍미를 또 드실래요? 혹시 물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이요? 네. 꺼내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죄송한데 네. 물이랑 콜라가 없습니다. 손님은 이것저것 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럼 왔을 때 바로 한 번에 달라 하시지. 이게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무거울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왜냐면 승무원분들 그냥 너무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하니까 일단 비행기는 그냥 여행 갈 때만 쓰도록 하고. 포기가 쉬운 기자는 늦깎이 아이돌에도 도전해봅니다. 아 여긴가? 내가 오늘 데뷔할 공간이 여기 아이돌 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비록 서른이 넘은 아이돌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지만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근거 없는 희망만 가득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아, 되게 멋있었는데요? 우리도 너무 잘 따라하시던데? 올려본데 몸도 같이? 각 잡고 열심히 배워보지만 놀림당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활짝 사짱! 내친김에 엔딩 포즈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공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옷까지 갖춰입고 나니 더 부끄럽습니다. 도현아 이건 아니야. 도현아 똑바로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기자는 체험을 통해 기자하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20살 이후에도 계속 직업 선택을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하는 직업도 실제로 다시 경험해보고 다른 직업들도 경험을 해봤는데 아, 이 일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어, 이거는 나랑 재밌는데 어, 이거는 나랑 진짜 안 맞다. 이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좋은 경험을 했어요. 허튼 꿈을 먹지 말고
기자를 해라 도연아. 알았지 도연아? 딴 거 하지 마. 너 기자해. 관계자도 이런 효과를 의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시겠지만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다들 그런 고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키즈 아니아를 통해서 직업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면서 아 맞아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또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은 진로 고민에도 도움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이 나한테 잘 맞을지 그런 거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내 꿈은 뭔지 어릴 땐 참 많이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잊고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현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훈을 얻는 포디뉴스 함께해 주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는 혹시 기억에 남는 방송 사고가 있으세요? 앵커로서 항상 공감가는 사건 중에 하나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떠있죠. 엠번부에 있었던 노출 사건. 아, 그렇죠. 유명하죠. 오늘 사고를 내실 건가요? 한번 내실래요? 녹화라 그럼 다 편집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사고 중에서도 해외 사건을 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2006년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방송사고를 언급할 때면 매번 손꼽는 아주 역대급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이 고마라는 남성입니다. 콩고공화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영국으로 넘어온 이주노동자 가이 씨는 흑인의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번 취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면접 기회가 찾아오는데 네네. 그것도 세계적인 공영방송사 영국의 BBC의 기술직 입사 면접이었어요. 며칠 뒤에 면접을 보기 위해 BBC를 가게 됩니다. 오. 안내 직원에게 당당하게 나 면접을 보러 왔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서 너무 친절하게 면접 정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 사실 가이고만은 그전까지는 매번 문전박대를 당해서 이런 대접이 처음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서 자신은 꼭 BBC에 합격을 해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고마가 그 안내 받은 대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감동받을 일이 생기는데 이제 다른 이제 한 직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가이고마에게 막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야. 아, 면접을 보러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앵커 흔히 우리 면접 볼 때 화장을 해주나요? 그냥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가이고마도 이게 화장을 해주니까 처음 겪는 대접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방송국은 면접도 외모가 중요해서 이렇게 화장까지 해주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메이크업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 가이고마 씨가 이제 화장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면접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한 스텝이 막 뛰어 들어온 거야. 막 다급한 목소리로 가이 씨 어디 있어요? 가이 씨 막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고마가 손을 번쩍 들고 I am 가이 이렇게 또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나는 사나이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말한 거지.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면접 볼 차례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스텝을 따라 이제 면접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이고마는 또 한 번 크게 놀랍니다. 비노래 깡 아시나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쌌네.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맞아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실제로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가이 씨를 불러서 갔더니 세트장이 그렇죠. 화려한 조명이 막 가이를 막 다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전 처음 겪어본 면접 분위기에 가이고마는 와, 세계적인 방송사 BBC는 면접부터 막 다르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이 면접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이제 우리 방앵커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하이 큐! 안녕하세요. 기술 웹사이트 뉴스 와이어리스트 에디터 가이 큐니를 모셨습니다. BTS의 음원을 관리하는 애플사와 영국 애플 컴퓨터의 상표권 분쟁 소송 결과를 보고 좀 놀라셨나요? 가이 큐니 씨? 네?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용 때문에 음원을 온라인 다운로드 받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미 many people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있어요. 그래서 I think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지하고 킥하게 겟할 수 있게 차라리 온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더 굿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빨리 보내, 시큐리티. 뭐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네. 끌려 나간 거잖아요. 나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가이고마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황당하겠죠? 위기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한 면접이었나요? 근데 분명히 아까 기술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러 온 거죠? 사실 가이고마 씨가 이제 면접 보려고 했던 건 데이터 클리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악 산업을 계속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이 면접 질문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와 상관없어 보이고 가이고마 씨를 아까 가이큐니라고 이렇게 성을 바꿔 부른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김태형 형을 변태형이라고 부르는 건 그런데 이게 면접이 아니었다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가이고마 씨가 면접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그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곳 있잖아요. 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과 같은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생방송 뉴스? 네. 근데 아까 스태프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날 사실 BBC 뉴스 24라는 프로그램에선 네. 애플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 결과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네. 이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전문가로 IT 전문 잡지 편집장과의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편집장 이름이 가이 큐니였던 거죠. 오늘 기술직 면접을 보러 온 주인공의 이름은 가이 고마, 편집장은 가이 큐니. 공교롭게도 이름이 가이로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도 혼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면접 보러 온 고마가이 씨가 뉴스 생방송에 온 큐니가이 씨 대신 들어가서 이런 질문들을 다 받았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가이 큐니 씨는 어떻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늘 출연하기로 한 실제 전문가는 다른 대기실에 있다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걸 이제 대기실에서 TV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경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제작진 네. 찾아간 거야. 그 스튜디오 네. 가서 아니 저 사람 누구냐? 내가 오늘 출연하기로 한 바로 편집장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방송이 아까 전처럼 급하게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아니 가이 큐니 씨가 많이 놀랐겠어요. 황당했겠습니다. 네, 너무 황당했겠죠. 네. 이제 영어에서는 면접도 인터뷰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 인터뷰도 인터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예. 또 가이고마 씨의 횡설수설한 이 발언 있잖아요. 아까 예. 막 열심히 대답을 했잖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그냥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BBC에서 처음 있었던 아주 황당한 방송사고였는데 네네. BBC는 며칠 뒤에 가이고마를 다시 방송국으로 부릅니다. 그 당시 이제 방송국 실수로 잘못 초대해서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사과 방송을 위해서 이제 초대석의 게스트로 그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가이고마 씨를 다시 초대한 겁니다. Well, that foreign car knew something was up and wasn't able to talk because of communications problems to check it. And there you are sitting there. What was going through your mind? See, he's an expert to analyze for the music, something like that. Yes. Remember? So that one shocked me. So I said, oh, dear, what am I doing? You probably weren't nearly as shocked as the real guy, Cuny. He was watching in the other reception downstairs. 진짜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린 참신하고 아주 세련된 위기 타개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네. 가이고마 인생이 아주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저 맞춰도 돼요? 응. 저 진짜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인터뷰할 때 막히지 않고 얘기를 잘했잖아요. 잘했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MC가 된 거 아니에요? 아,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 이 방송 사고가 이제 전 언론사에서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연이 보도가 됐겠죠. 오. 그리고 또 실제로 가이고마가 기술직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네. 이 가이고마를 응원하는 팬클럽 사이트까지 만들어졌고요. 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이제 BBC의 가이고마를 특채로 뽑으라 오. 막 탄원하고 막 서명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 방송 사고 당시 이제 가이고마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나왔거든요. 네네. 이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파란 셔츠 바로 행운을 부르는 셔츠가 된 거죠. 럭키 셔츠. 실제로 경매장에 나왔고요.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야. 또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막 쇄도한 거야. 매니저를 고용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사람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 그다음에 그 방송사 BBC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였으면은 다 잘려.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게 미국 16대 대통령 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고마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네네. 이러한 그의 성실한 태도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채는 특별 채용의 줄임말입니다. 특별한 기회는 평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넘버원보다는 온리원. 아, 오, 괜찮은 말이다. 네, 너무 이렇게 정상과 최고를 달려가는 것보다 어떤 자기만의 고유의 일이 있다면 언젠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 자, 김태형 기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포디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시고 편하게. 계저씨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 보고 얘기하는 그런 건가?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진짜 할 말이 너무 많네. 현 정부 씨!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영등포 상인회 회장, 한사랑산업회 부회장 이택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여기 JTBC 아니 뭐 맨날 얘기해도 모르는데 이러면 뭐해. 미안해. 됐어. 나 저 지금 녹화 지금 촬영 중이야. 끊어. 아, 예. 통화 다 하셨습니까? 아니 내 저 예. 여기 온다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스타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느낌부터가 확실하십니다. 내가 이 JTBC를 오게 될 줄 내가 상상도 할 줄을 몰랐어요.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직 말하면 안 되잖아. 내 소개가 아니니까. 얘기하지. 오늘 또 이제 뉴스페이스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저 안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전국 팔도 강산에서 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산학회 부회장이다 영등포 상가번영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경주희 씨 이택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뉴스라는 게참 내가 많은 뉴스를 참 보지만 이 뉴스페이스라는 거를 보면요 항상 이 살아있음이 참 느껴져요. 근데 저기 우리 앵커 양반은 머리를 왜 저기 이렇게 세우고 계시나. 아 이제 어딘가에 제가 이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겠다 자세입니다. 마음이 이 똥도요 어디에 담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똥도 금처럼 보이는 거거든. 이 앵커라는 사람이 의미가 좋다 이거야. 맞는 말씀. 의미만 있으면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는 거 하늘 아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나 무엇이나 새 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담아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나 따봉이야. 예, 이어가, 이어가. 오늘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동네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말도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좀 직업이 불분명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없다는 거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도 돼요? 아, 예, 예, 예. 아이, 땡큐. 하늘 아래 새 거가 없다는 것처럼 하늘 아래 천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혈혈 단신 저 맨몸 맨손으로 저 계란에 계란이 아니에요. 바위에 다 정신이 없어. 바위에 계란치기 한다는 심정으로 서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먼지가 많아. JTBC는 먼지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 털어서 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송해요. 또 이게 삼천포로 자꾸 빠지니까. 하여튼 저기 뭔 얘기를 하나 말했지? 직업 직업 좋은 분을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 찾아주시면 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지. 택시기사시면 이 운전 중에 이 토크 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탈 때 뭐 대화 금지 뭐 이런 거를 누르는 게 있더만 나는 왜 맨날 내가 별표를 못 받나 했더니 그게 이유가 있더만. 근데 저는 아무한테나 막 걸지 않고 오늘 저기 사람이 오늘 많네 했을 때 아예 많아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닌데 좀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아예 죄송합니다. 조용히 가시기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물론 내가 내린 다음에 X파랄 수는 있지만 안 돼 이건 비밀이에요. 결정 깎이니까. 이 요즘 시장 물가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좀 조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앵커란 양반. 시장 물가만 시끄럽나? 마트 물가도 시끄럽고 백화점 물가도 시끄럽고 지금 온 세상 천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난 이거 참 우리가 뭐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 좋은 대굴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신 곳에서 좋은 그 좀 이렇게 해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면 맨날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하냐고. 아 씨발 안 돼. 지금 뉴스 녹
맨날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지.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 한번 하니까 속은 시원하네. 다음 컷! 그러면은 이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거는 좀 언제 체감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참 손님 대접을 너무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 차는요 기름으로 굴러가잖아요. 저는요 술로 굴러. 아 이게 뉴스라서 안 되나? 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와 역시 뉴스 페이스. 이 짧은 인터뷰 속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라고 맨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서만큼은 좀 달라진. 이게 우리 이택조 씨의 연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 다 알아. ASMR. 그림은 좀 이상한데? 나 진짜 마시라니까 마시는 드십시오, 거예요. 드십시오. 진짜로. 앞으로 뉴스페이스 좋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잘 되시라고. 에이! 드시라고 진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자 이제 한 잔 걸치셨으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추정 불가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시는 대로가 그래요. 6호선 같기도 하고 5호선 같기도 하고 환승도 했다가 가라도 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참 그거를 길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냥 앵커라는 게 참 싸가지가 없어. 그럼 지금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유 토끼 같은 마누라랑 여우 같은 딸내미랑 이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이택조 씨가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는 언제입니까? 요즘 좀 사회적인 문제가 무슨 저출산이다 뭐 아니면 또 이제 뭐 언제 결혼하느냐 뭐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계란 한 판 되기 전에 무조건 가야지 그때 가도 늦는 거라 그랬는데 정년기가 어딨어 정년자를 만나야지 내 반려자를 만나야지 그게 결혼 정년기에 보통 시작도 되지 무슨 뭐도 되지 않으면서 결혼 정년기가 아니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기서부터가 그 결혼 그거의 시작이라 이거야 근데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서 문제네 인구 절벽의 시대가 찾아온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그걸 떠넘기면 그게 뭐 해결이 되나? 아무것도 뭐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만 하라고 이렇게 떠미는 거에 대해서 저는요 그거는 딱 잘라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먼저 서두르시면 참으로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끝나셨나요? 인테리어를 아파트 공사할 때 부엌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다 좁게 하고 더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 왜겠어 1인 가구가 더욱더 이렇게 많은 시대가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혼주의고 뭐 독신주의고 뭐 어떤 뭐 많은 주의들이 있지만 주의! 지금 또 이제 얘기 길게 한다고 또 보는 사람도 벌써 새끼들이건 사람 불러다 놓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바로 대의적원 반려자라는 거. 내 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편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문 보시면 이 연예 분야 뉴스도 보십니까? 네, 다 알아. 네, 저 뉴진스 친구들도 좋아하고 이번에 저기 찌코랑 젠이랑 같이 스포트라이트 다 그런 것도 알고 네, 저기 세븐틴 뭐 한 것 같아 손오공 우리 앵커는 그럼 저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어떤 특정 가수를 좋아하거나 뭐 더 듣진 않습니다. 에이 재미없게 꽁꽁 한강 이거 알아? 한강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1호 고양이가 걸어댕긴다 이거 알아? 고양이가 걸어댕긴다 이걸 아세요? 알질 못하면서 이 짜마리가 예. 기생수 몰라? 기생수? 아니 저보다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아니까 편하게 얘기하시죠. 편하게.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씨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나왔는데요. 개저씨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 보고 얘기하는... 아 제가 개저씨라고... 내 얘기를...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이 참나 목 타 죽겠네. 개저씨는 뭔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괜찮아. 왜? 나는 개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써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이거예요. 아저씨도 아저씨답지 않으면은 개저씨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개저씨라고 부르겠습니까? 많지. 지금 뭐 제대로 자리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다 보면 대한민국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택조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 헛! 정답이 없는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야, 진짜 할 말이 너무 많네. 현 정부 씨! 야, 이... 여보세요? 야, 임마, 넌 타이밍이 그렇게 안 맞냐? 지금 내가 현 정부에 대해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전화하면 어떡해? 아니, 어이... 야, 이거 욕인지 칭찬인지 이거 정말 모르겠네.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예? 어, 오케이. 컷! 넘어가! 현재 정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총선 이후 레임덕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무슨 오리예요? 오리고기는 먹어도 이 기름이 이 살로 안 돼. 그래서 몸에 좋아. 근데 레임덕은 몸에 안 좋은 것 같긴 해. 레임덕 이씨! 야, 이 새끼가 또 왜 저래? 여보세요? 넌 레임덕이라고 알아? 아니, 그 말 오징어 말. 오징어가 왜 나와, 이 새끼 오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뭐? 야, 끊어, 이 새끼야. 알 필요 없어요. 가! 다음! 이제 턱 없는 인터뷰 마지막 코너, 보이스턱인데요. 아, 마이크를 타게 되고 10초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준비하시면 10초 되겠습니다. 대가! 10! 야, 어른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임마 새우등 터져. 내 시청자 여러분, 참 올해가 또 어떻게 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개 가정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참 2024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진심으로 더 있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술은 가져가도 돼요? 아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뭐. 어, 여보세요? 야, 너 저 현 정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번 저 좀 들어줄 수 있냐? 아니, 씨! 대의정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뉴스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20세기 최고의 종군기자 마샤 게론의 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여러분이 보고 싶은 뉴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뉴스페이스가 문턱을 낮춘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현상 전달을 넘어 공감과 대안을 전달하는 뉴스페이스, 그리고 앵커 방국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을 그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페이스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